보험사의 의료 자문 거부할 순 없을까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호. 대영 씨는 준호가 발음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이 교. 교실. 교실. 교실과 관련된 낱말에는 이끌 넘틀. 그렇지. 판. 칠판이 있어요. 또래보다 성장이 더딘 준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대영 씨. 그래서 늦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통보했습니다. 치료를 이어가려면 의료 자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확인 절차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의료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계기는 이게 아무리 불리한 것 같아도 자금줄이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애는 치료는 계속 받아야겠고 돈은 지금 못 받으니까 계속 말라가고, 어떻게 보면 보험사를 한번 믿어보고 가는 게 제일 큰 거죠. 의료 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그 질환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보험 사기나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7월 이후 보험사는 준호의 치료비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치료를 이어왔지만 오래 버틸 순 없었습니다. 의료 자문을 해서라도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결과는 역시 면책코드 F. 대영 씨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자문의가 소속된 병원입니다. 보험사에 얘기를 한 게 의료 자문의가 누구냐 이제 얘기를 했었죠. 왜 내 병원이라고만 돼 있고 그 자문의가 누군지는 안 알려주냐 했더니 그거는 개인정보상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했냐. 선정하는데 나한테는 어떠한 공개도 없었고 어떠한 권리도 없지 않았냐 했더니 금강원으로부터 뭐 인증받은 의료자문 대행업체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자문의 소속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준호의 의료 자문을 맡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료 자문 진료과는 역시 정신과였습니다. 근데 이 회신서도 교수님께 직접 쓰신 건 맞으세요? 맞아요. 직접 썼어요. 여기에 뭐 제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 절대 놓지 않죠. 그 얘기를 꼭 넣어주세요. 개인적인 선입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직접 환자를 이렇게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그런 방식 자체인데 이렇게 현재 의료 자문의 형태가 현재까지 의료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애초에. 보험사 계약은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문회사와 의뢰를 받아요. 보험사는 이제 선생님 자문 결과를 최우선의 근거로 이제 보험금을 중단하는데 그래요? 여기 이런 사실 좀 알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제 자료가 어느 정도까지 쓰인지는 저도 알지는 못해요. 의뢰가 오면 딱 객관적인 의학적 답변만 드리는 걸로 전 제 역할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과정은 잘? 잘 모르죠. 의료 자문 중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의료 자문의를 섭외하고 진료과를 선정하는 일까지 중개업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자문신서 관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 직원분들 아니세요? 지금 다른 분야 쪽이시거든요. 병원이나 과 같은 거 정할 때 보험사에서 정하는지 업체 측에서 정하는지. 그거는 보험사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자문업체에서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랜덤으로 돌려서 그리고 지정이 딱 고정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자문 과정 자체에서는
거의 다 그냥 중개업체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아, 뭐 드릴 말 저희 그냥 사실 확인차만 여쭤보는 거예요. 의료 자문의가 소속된 병원들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의료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병원 차원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교수님들 개인 차원에서. 교수님들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이제 딱히 관리되는 그런 건 없어갖고. 의료 자문 어떤 요청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관여하지 않고.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아, 모든 병원이 다 그렇고. 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병원 네. 내부에서는 기록이란 게 이제 전혀 안 남는 거네요. 그러면 의료 자문 대해서는 지금 예,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없었거나 그럴 겁니다. 네. 환자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어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그 진단에 부딪혀서 환자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고 본 적 없는 이름 모를 의사의 소견이 붙었을 때 소견이 진단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벽 1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김민정 씨는 매일 5시간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보험사가 제안한 의료 자문을 거부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뇌병변이 있는 아들의 재활치료비에 언어지연이 있는 딸의 치료비까지 그 비용만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눈 다치기 전에 타야 돼요. 5시 반 전엔 돌아야 돼요. 그 시간 넘으면 이제 출근 시간이라서 엘리베이터 겹치면은 또 피해가가지고. 두 아이 모두 보험에 가입했지만 의료 자문 거부 후 보험사는 아들의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한 3시 되면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요. 3시 되면. 3시? 네. 그때는 이렇게 못 뛰어요. 그래서 초반에 확 뛰면서 조금 하고 3시 되면 힘들어서 그때는 조금 거리가 됐어요. 작년 8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 후 아들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딸마저도 주 4회에서 주 3회로 치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없었어요. 네, 더 줄이기에는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네. 차라리 일을 하나 더 해서 했으면 몰라도 치료 이제 매해 오늘은 뭘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런 걸 다 기록하면서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아이가 성장해가는 것도 다 보이니까 하니까 아,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크겠구나 그런 거에 이제 희망을 걸고. 남들보다 느려도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엄마가 치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쪽 이. 민정 씨는 주치의의 진단보다 의료 자문을 더 신뢰하는 보험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주치의보다 더 낫다는 그 의사한테 가서 자문을 간다는 그런 걸 증거를 좀 달라. 그럼 나도 이제 의료 자문 동의도 하고 보험사들이 원하는 심사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했더니 그거는 이제 동의 이제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자문 가면은 너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할 수 있겠냐. 어린이 보험 가입률은 85%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큰 병이 나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 자문 후 부지급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은 10% 내외. 하지만 발달 지연 아동의 경우 50%가 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보험 분쟁의 불씨가 된 의료 자문 제도. 과연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보험회사랑 컨설팅 업체가 소통을 하고 컨설팅 업체랑 병원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데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들이 어떤 결과값을 줬을 때 보험회사가 이제 그 서류를 받아보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문업체는 의뢰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갑은 사실은 보험회사이겠죠. 보험회사에서 뭐 원하는 답이 있겠죠. 있으면 자문회사에서는 그걸 맞춰주는. 어떤 대학병원에 이게 좀 되더라. 이 교수님 이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의료 자문을 하고 있는 한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양식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스무고개처럼 그 보험회사에서 내는 질문지를 쭉 답하다 보면은 예, 대개는 의도된 것처럼 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질문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금 부지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사의 수익.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병이 큰 문제가 없는 병이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선택했을 때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소견은 큰 병이 아닌 것처럼 써주면은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직접적인 말로 하나요? 대면으로? 구두상으로 하죠. 증거는 안 남죠. 뭐 팀장급 이상 본부장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해서 의료자문중개업체에서 일했던 윤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의료자문중개업체는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료자문이라는 걸 시행했던 초창기 자체가 말도 되는데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으로 따지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그 사업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경쟁자도 생기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도구로 사용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자문이 안 나오면 그 자문회사는 탈락시킬 수도 있는 거고 틀을 자기네들이 보험회사가 만들고 규정을 따라 만들고 그 규정에 든 부분을 자문회사한테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으로 버는 수익이 그 병원 월급보다 두세 배가 많다면 어떤 회사가 그 유혹을 뿌리치겠어요? 쉽지 않죠.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순간에도 거대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수로 높은 실적을 올린 보험사들은 해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자문을 둘러싼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 자문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한 보험회사로부터 황당한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대학병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관계자로부터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이제 그 보험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 보험회사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급 심사 지침과 제가 그 작성하는 이 진단서가 그 많이 상충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알기로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문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 진단한 내용들이 과잉 진단이 아니냐고 거듭 묻습니다. 의사의 진단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 증명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이런 저기 그 진단을 하지 말라고 그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이건 과잉 진단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선을 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자문중개업체 관계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회사한테 보험회사는 무조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계속 이렇게 자문 남발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죠?
고발할 수 있죠. 소송이든 수사기관에 대해 하여튼 할 수 있죠. 괴롭힌다는 거죠? 네. 자기가 이익든 지든 보험회사가 이익든 지든 안 줘도 보험회사는 손해가 없거든요. 의료자문 회신서마다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구. 이 회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회신서가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할 땐 진단서보다 우선시 된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